어? 어? 아니 그.. 아니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주세요. 네, 바라보면서 오케이 맞아요. 어, 좀 받아주세요. 오케이 맞습니다. 원, 투, 쓰리.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일어나시죠. 어? 시간님도 반 뛰었어요? 네, 뛰었어요. 어? 네? 보여주시죠. 네, 우리 결혼.. 아, 네, 결혼하는 날이다. 보여주는 거죠. 원, 투, 쓰리. 아, 저를 보면서 좀 힙한 느낌이었어요. 반지 낀 손 잡아주시고요. 오케이 맞아요. 네, 반지 딱 뽀뽀 살짝만 해볼까요? 너무 냄새 맡고 있는 느낌입니다. 침 뱉지 마시고요. 네. 그만. 원, 투, 쓰리, 오케이. 이거 약간 이상합니다. 네, 약간 진짜 한 70년대, 80년대 그 우리 아빠 엄마 사진 같아요. 살짝 미소 주시고, 오케이. 치킨 왔어요.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어, 시간이 먹기냐? 살짝 더 늦은 것 같아요. 후회하기 늦었습니다. 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 투, 쓰리. 그렇죠. 여기 3번 카메라도 봐주세요. 3번 카메라. 팀원님 허리 더 이쁘게 세우시고요. 오케이, 맞아요. 시간이 뭐 왼쪽, 오른쪽 어깨가 너무 높아요. 몸 중심을 팀원님 쪽으로 전해주세요. 오케이, 맞아요. 팀원님 이뻐요. 신문님 쳐봐주세요. 저 신문님만 쳐. 오케이, 원, 투, 쓰리. 어, 밖에 섹시 코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쳐봐주시고, 시랑님은 신문님 이렇게 잘 따면. 오케이, 좋습니다. 원, 투, 쓰리. 너무 그냥 볼 필요 없고, 살짝 눈을 이쪽으로 깔면 돼요. 신문님, 오케이, 맞아요. 원, 투, 쓰리. 오케이. 어, 여기서 그냥 신문님이 너무 팔, 너무 이런 다시 한 보시고. 그렇죠. 다시 손을 좀 내려놓고, 네, 시랑님도 저 한번 봐주세요. 원, 투, 오케이. 그렇죠. 어, 저만 찍으면 심심하니까 우리 영상 아저씨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니, 아니, 눈물을 욕하지 말고 눈으로 사랑스럽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아니, 아니, 둘이 얼굴. 뒷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얼굴만 돌려서, 오케이, 맞아요. 원, 투, 쓰리. 시장이 좀만 더 고개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아래. 고개 약간 왼쪽 어깨 바라봐요. 시선은 시간 쪽으로 한번 쭉 봐도 돼. 저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너무 눈물이지 마시고요. 잠깐만. 어, 왼쪽에 시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개 왼쪽으로 고개 거기 왼쪽 아니요 반대로 천천히. 어, 네 맞아요. 왼쪽 어깨를 보여요. 한번 조금 더 시선 조금 더 아래로. 네,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돌아 돌아 왼쪽에서 돌아요 맞아요. 앞에 꽃 방향으로 시선 한번 주시고요. 앞에 꽃 아니 아까 우리 처음 만날 때 그 순간을 좀 생각하면서 처음 만날 때 옆으로 옆모습 살짝 볼까 옆으로? 오케이 신부님이 네 맞아요. 꽃은 치량님 왼손에 침 뱉지 마시고 그 정도 될까? 네, 그 정도 될까? 코만 나와도 될까? 신부님 턱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제 코는 약간 허리 치량님 약간 내리고 그 배를 약간 더 가까이 가세요. 신부님 더 가까이 가세요. 신부님. 오케이 맞아. 하나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은 아니 아니요 신부님이. 네 시간님 차단하시죠. 네 자 오케이. 어 그런 미소 살짝만 더 안기세요. 네. 한 번 더. 느낌은 어 택배 아저씨 보는 것처럼 봐주세요. 신부님 택배 왔어요. 여기 시장님은 뒤에 누군지를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요. 고개 돌려서 오케이. 아니 돌렸을 때 그래도 행복한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너구나 씁쓸한 미소도 주세요. 더 신부님 더 한번 안기셔야지. 더 그러니까 몸을 더 옆으로 해서 안겨주세요. 어 지금 모양 이쁘지 않나요?
내가 이쁘니까 신부님의 표정, 신부님도 진짜 신랑님 쪽 바라봐주세요. 그렇죠. 신랑님도, 신랑님 본인 왼쪽 어깨 본다는 느낌. 아니, 또 두께로 때릴 까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옆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짝 두세요. 손가락만 잡듯이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되게 주목 인사가 나을 것 같아요. 원, 투, 쓰리, 대전. 아, 귀엽다. 네. 근데 뭔가 시장님의 저 오른손이 뭔가 섹시하네, 갑자기. 아, 오른손, 허리 잡은 손이 오죠. 섹시합니다. 확 끌어당겨보세요.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케이. 여기서 벨 한번 날릴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벨 날릴 거예요. 자, 코 가까이, 폭포하는 사람 쉴 거예요. 가까이 다 들릴 거예요. 원, 투, 쓰리. 두 사람이 하고 저기 다 보여. 아, 있다. 행복하게 사시래요, 형님. 팔뚝씨 이런 샤워 때. 여신이야, 여신. 여신 아니에요? 여신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영상이니까 좀 이렇게 움직임 살게요. 쿠키 좀 받아보시고, 네, 그렇죠. 더 올리시고. 네, 저 한번 바라봐 주시고. 좀 사랑스럽게. 네, 처음 본다는 느낌 좀 봐주세요. 그렇죠.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네. 다시 뒤로. 자, 준비하시고. 자,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가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엔지. 오케이, 맞아요. 네. 어머니! 좋습니다. 네. 신부님 너무 과해요. 네, 살짝만. 오케이. 네. 그렇죠. 치아가 멀게끔 웃어지고. 이것도 아침에 그 표정하는 것처럼 표정 먼저 갈게요. 네. 서로에게 이가 축하한다. 나랑 결혼해서. 제발, 이가 승자야. 네. 그럼 저 한번 바라봅시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은 아니 신랑 측 먼저 찍을게요. 네, 네? 영어 씨도 돼요. 아, 뭐라고? 네. 뒤로 끝이죠. 네. 네. 누가 보면 아버님이 지금 장가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가족인데 둘이 너무 뒤에 너무 정사처럼 너무 아찔합니다. 네, 이렇게 원, 투, 쓰리. 오케이. 저희 마지막 사진 다 브이 보낼게. 브이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아니, 사랑, 아버지 사랑해 합시다. 자, 다시. 원, 원, 투, 쓰리. 오케이. 감사합니다. 통과. 네,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준비 하시고. 여기, 여기는 또 아들이, 아들이 없네요, 또. 네. 딸, 딸만 있는가요? 조화롭습니다. 자, 준비 하시고. 하나, 둘, 셋. 위에 너무 신랑님 저승사자처럼 써 있으니까 두 분 이쁜 아들다운 여인 사항 안 하세요. 다시 가자. 한번 하나, 둘, 셋. 와, 저 신랑님의 매너 손을 보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통과. 어, 동생 손. 빨리. 뒷구리기로. 네. 어, 이왕이면 신랑님이 가운데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가방만 내려놓으세요. 가방 안 보이게. 가방 어깨, 어깨 가방 안 보이게. 어, 여러분들 가방 훔쳐 받은 거 아니면 우리 좀 없앱시다. 네,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용돈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원, 아, 원, 원, 투, 쓰리. 와, 이렇게 있으니까 시, 아, 가운데 신랑님이 빛나군요. 네, 신분 저 여기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여기 그냥, 그냥 여기다 하트로 끝낼까요? 앙, 막. 어, 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앞에 아토틴도 시댁도 있잖아요. 똑똑한 씨한테 하트병, 하트병, 앙, 앙. 자, 아, 엄마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원, 원, 투, 쓰리, 오케이. 여기에선 다음은 시간이 나와요. 네, 우리 이렇게만 찍읍시다. 이렇게 하면 찍고 보내드릴게요. 네. 오케이. 시간님, 네, 이제 가셔도 돼요. 네, 갑시다. 어, 시민, 시민 어머니 팔자 한번 낄까요? 네. 뒤에 분들 조금만 더 앞으로. 근데 자매분들이 다 다르게 생겼네. 귀성, 귀성인들이 다 있어. 네. 자, 갑시다. 네.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갑시다. 원, 투, 쓰리. 오케이. 어머니 옷은 다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살짝 미소 입을 더 확 치려버려서 좋겠어요. 자, 갑시다. 원, 투, 쓰리. 이 톤과, 네, 어머니 가셔도 됩니다. 네, 마스크 쓰시고요. 네. 그렇죠. 신부님 이제 좀 딱 이럴 때 좀 쉬면 좋고. 네. 어, 나 유정. 네네네. 네, 여기 애기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네. 갑시다. 네, 갑시다. 애기, 애기 머리 좀 이쁘게 해주시고요. 네. 애기, 애기 옷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렇죠.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어, 응,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신랑 신부님 얘기처럼 볼 수 있는데, 괜찮아요. 네, 갑시다. 원, 투, 쓰리,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원, 투. 호강 V 할 수 있어, V.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아, 원. 아, 원, 투. 신랑님 기억 보시고. 하나, 둘, 셋. 통과. 네. 진짜. 가자. 예전에 뭐가 예전에 뭐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거 뭔가 너무 돈 받은 사람들 같은 느낌인데 되게 너무 어려웠어.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에 좀 잡아주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시간이 소식이 나와요. 네, 우리 신부님이 너무 무서워 보이잖아요. 보고 있으며. 자, 준비하시고. 니 왜 이렇게 경직해? 떨리지, 떨리지. 자, 차가 있으면 이쪽 보시고요. 자, 원, 투, 쓰리. 이쪽은 분위기 좋고, 이쪽 두 분이 약간 이상합니다. 신랑이 진짜.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하나.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좀 이상해요. 뒤에 사람들 다 크게 합세해 주세요. 어깨 팔이 올라가는데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되세요. 아, 들어가서만 잠깐만. 나 준비하시고. 왜? 왜 이렇게? 어, 어, 둘이,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남자들이니까 화이팅!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우, 어, 우리, 네. 친구들이 지금 눈이 이상해졌어.
알아서 이쁘게 하면 될게요. 네. 어, 이분 너무 눈화장을 너무 신부 이겨보겠다고 너무 세게 하고 왔는데. 네. 자,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산티키티만 친하게. 원, 투, 쓰리, 오케이. 자, 포토샵 우리 신부님만 해드리니까. 신부님이 너무, 너무 기울었어요. 차라리 시간이 똑바로. 네. 하시면 좋겠어요. 원, 투, 쓰리. 오케이. 뽕가. 아, 우리 꽃받침을 한번 해볼까요? 어, 이분 잘하신다. 오, 잘하신다. 오, 신부님 이상해. 아, 신부님 꼭 이렇게 들면 돼요. 원, 투, 쓰리. 그렇죠. 지금 아니면 이런 거 해줬을 것 같아요. 통과. 네. 신부님, 와, 기가 막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샤넬이 얼굴 가렸어요. 딱 잠깐. 네.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저장했어. 아, 그래, 이번은 잘 맞네. 맞죠? 네. 네. 얼굴 근육 쓰는 것도 닮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이보영을 찾고 해야겠어요. 아마 편집하시다 없이 웃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The world beneath her. I never could imagine how my life would change. 네. And how all my fears and worries would just wash away. I never saw it coming.
What a simple thought that set in motion. A drop in the ocean. I've never seen the flowers or skies so blue. It's all brand new. Like the sun on the horizon coming into view. I spent my whole life running. Then one day, all of a sudden, Yeah. 야, 일단 와봐. 우리 오빠도 봐봐요. 찍어줘. 태연아, 이뻐해. 이쁘네. 아까 저 엄청 하고. 이거 왜 가운데야? 태연아, 이거 한 번만 봐. 야, 멀리서 찍어. 야, 멀리서 투명 카메라로 찍어. 아, 그래. 와, 그래, 이분들 뭔가 사진의 진심이다. 지금 그 미소 기억해요. 아, 근데 아까 그 미소 기억이야, 그 미소. 기억하기 예, 제가 막 얼굴 이러면 그 미소 나와야 돼. 딱, 딱 적당했죠. 틀렸어. 이번엔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이게 뭐냐,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 어, 이렇게 촬영했을 때 이렇게 살짝 막 맛을 먹고 스태프 돼요? 안돼, 좀 치켜. 하지, 하지만, 하지만 갑작스럽게 마스크 벗으면. 그냥 웃어보라기보다는 신부님 어쩔 때 가장 이쁘는지 좀 생각해봤어. 지금 제일 이뻐요. 아, 지금 잘 이뻐요? 그럼 평소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지금 저러는 거야? 가끔 술 마실 때 예쁘신 분도 있는데. 나 이거 너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앉아요. 네, 그렇지. 여기는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돼요? 아, 그럼 잘라서 이렇게 막. 네, 잘라서. 어디 먹자, 일단. 어차피 크게 봤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렇게 봤다 준비할 거. 자, 신부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어, 저 이거 저렇다니까. 오셔봐. 하나 오셔보라고. 네 분은 언제부터 친 거예요? 대학교예요. 네? 대학교. 대학교요? 누가 가장 인기 많았어요? 네? 가봐요. 내려. 이 이분은 결혼식 안 가요? 무조건 신부님을 누가 이렇게 잡아서 일어났네요. 거짓말. 아하. 자, 자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아, 이분 그 눈이 안 너무 앞에서 너무 무리하다. 네. 자, 준비하시고 그리고 살짝 떨어져도 돼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각자 자기 어차피 자기 찍을 말 각자 자기 얼굴만 보거든요. 네, 다 준비하시고 하나, 하나, 둘, 셋, 한 번 더. 뒤로 끝냅시다. 자, 이렇게 네, 와. 이렇게. 너무 귀여운 일본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귀엽게 해주세요. 자, 귀엽게 해주세요. 귀엽게 원, 투, 쓰리. 이쁜가? 네, 뒤는 뒤에 두 분 엄청 호흡이 잘 맞는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근데 이건 괜찮은데.
그렇죠. 자, 준비하시고 문이라도 좀 있을까요?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준비하시고 하나. 어? 어? 생크박에 둘이 잘 어울립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준비 세. 통과. 네. 네. 이렇게 찍어. 아, 전자 찍는. 근데 비었으니까 찍으세요. 네. 비었으면 썰어가면 전 별로 안 입혀. 나랑 앉아? 어, 앉아. 써! 어, 이거 이 느낌은 쇼핑인가요, 형님? 별로겠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 나연 아직까지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너 해봤잖아. 어깨, 어깨 네가 뒤로 넣어. 어깨 네가 뒤로 넣어. 아, 참. 아, 준비하실 거 없죠. 준비하시고. 1, 2, 3. 남자분 너무 사이다 같아요. 잠깐만. 네, 밀어다리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마지막 브이 플레이트. 1, 2, 3. 펑가. 자, 현재 로비에 계신 하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예식이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신랑 신부님에게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만큼 지금부터는 로비에 있지 마시고요. 식장 안으로 이동하셔서 우리 신랑 신부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비에 계신 하객분들께서는 식장 안으로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 신랑 배혁진 군과 신부 김혜원 양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만큼 예식이 시작되는 순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배혁진 군과 신부 김혜원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사회자로서 오늘 신랑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행복을 각인시켜드릴 사회자 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식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가 어르신과 친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시더라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식의 첫 번째 순서로서 뒤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화촉에 불을 밝혀주실 텐데요. 그만큼 입장하시는 순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우리 어머님들께서 온화한 미소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축복 속에서 손을 꼭 잡고 화촉 앞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는 천천히 양쪽 화촉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촉의 불을 밝히는 순서는 신랑님 측 어머님께서 먼저 밝혀주시고
이어서 신부님 측 어머님께서 밝혀주실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신랑님 측 어머님 화촉에 불 밝히시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 측 어머님 화촉에 불 밝히시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멋진 아들, 예쁜 딸 서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맞절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맞절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객분들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신랑 신부님을 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하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천천히 양쪽 혼주석으로 이동하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랑 신부님의 앞날에 있어서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는 화촉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 같이 뒤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야! 근데 아무도 리액션을 안 하시네요. 자, 우리 신랑님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셨는데 신부 측에서만 대답해주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랑님 잘생기셨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더 듬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멋지고 듬직한 신랑님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축복 속에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줍은 미소로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입장을 하고 계시는 멋지고 훤칠한 우리 신랑님입니다. 신랑님은 하객분들 바라보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버질로도 아래로 내려오셔서 신부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신랑님께서 입장을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신랑님 잘생기셨죠? 라고 여쭤봤을 때 목소리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질문에는 정말 큰 목소리로 대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뒤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우리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평생을 함께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신랑님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너무 설레이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입장하시는 순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 신부님은 이제는 각각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 평생을 기대며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축복 속에서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단상 앞까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축복 속에서 신랑 신부님이 입장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반걸음만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 하객분들 앞에서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하객분들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신랑 신부가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맹세를 담아 혼인 서약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 서약서와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신랑님의 멋진 목소리, 신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 서약서.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오늘 부모님과 하객분들 앞에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사위이자 아들로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를 정성으로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참된 마음으로 효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뢰되는 말과 행동으로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늘 곁에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여러 의미를 깨우치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애정표현을 잘하는 핫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신랑을 닮은 붕어빵을 낳는 황금 잉어빵으로 키워내 보겠습니다. 늘 당신 편에 서서 당신만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늘 당신 편에 서서 당신만을 응원하는 든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에도 나라를,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도 나라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신랑 배혁진, 신부 김혜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혼인서약서를 통해서 앞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 하객분들도 지리 짐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혼인서약서에 이어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성혼선언이 있겠습니다. 성혼선언문은 여기 계신 많은 하객분들을 대표해 앞에 있는 사회자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지금 제 앞에 신랑 배혁진 군과 신부 김혜원 양은 각각 부모의 정성과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 오늘 한 쌍의 부부로 맺어주려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 닿아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배혁진 군과 신부 김혜원 양이 부부가 됨을 양가 친지와 하객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사회자 각인 두 사람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따뜻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랑님의 친구분께서 축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나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사랑은 내게 상처뿐이라 두 번 다시 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됐어.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나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던 너를 비춰줄 거야. 내 가슴 한쪽이 사라지는 날 그때는 말할게. 나를 받아줘서 감사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 축가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신랑 신부님의 미소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분들도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하게 바라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신랑님의 오랜 친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지금까지 신랑 신부님이 많은 분들에게 아낌없이 축복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랑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한 마음을 양가 부모님과 내빈분들께 전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먼저 우리 신부님 측 어머님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님께서는 그동안 어머님께서 베풀어주신 큰 사랑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가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어머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님께서는 듬직한 큰아들이 생기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이제 어머님의 소중한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신랑님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 우리 신부님도 꼭 안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천천히 우리 신랑님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그동안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여나 어떠한 어려움이 뒤따를지라도 우리 둘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예쁜 막내 따님이 생기셨는데요. 어머님만 잠깐 먼저 일어나실게요. 어머님만 일어나셔서 이제 어머님의 소중한 막내 딸입니다.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이 엄마를 안아드릴게요.
아버님께서도 이제 우리 신부님을 막내딸이라 생각하시고 안아주시겠습니다. 그래, 아들과 뜨겁게 포옹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중앙으로 이동하셔서 하객분들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축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사정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께서 신랑 신부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응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으신데요. 신랑 신부님께선 하루하루 예쁘게 잘 사는 모습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사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집 밖을 나서실 때 그래도 내가 가장 많이 축하하고 돌아와야겠다, 다시 돌아왔을 땐 후회 없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행진은 식장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박수를 보내주실 수 있는 공식적인 식순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의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두 사람이 행복의 첫걸음을 떼는 그 소중한 순간 박수로 아낌없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신랑 신부님도 너무나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빛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차게 행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배혁진 군과 신부 김혜원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칩니다.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 촬영 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분들은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한 예식의 사회를 맡았던 사회자 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복을 입고 난 여성분들은 앞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악보 보내세요, 꼬맹이들. 우리 아버님 무서우신 분 아닌데 좀 내려오시다. 네, 내려와요. 네, 옆에 꼬맹이들. 어머니 건강히 내려서. 네. 같이 그 들어오세요. 아니, 아래 타가에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오세요. 내가 우리 사진사에 한번 네, 다 같이 내려오시라. 다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넓으면 사진들이 옆에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더 내려오세요. 한 칸씩만 더 내려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세 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세 분 뒤 넘어가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아니, 여기 더 내려오세요. 네, 더 내려오세요. 더 밑에 다 내려오세요. 네. 네. 올라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앞에 이분 여섯 분도 세 칸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뒤에 다섯 분도 세 칸 더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넘어가게 써도 됩니다. 아, 내려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의상 보입니다. 자, 각자 이제 의상 갖고 체크해주세요.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김치 지금 결혼식장인데 네, 조준 받으시고요. 네. 네. 많이 축하. 우리 신하신 많이 축하해주시고요. 자,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자, 꼬마에 그냥 주세요. 꼬마에 주세요. 그냥 주세요. 자, 네, 조금씩요. 자, 원, 투, 뽀롱뽀롱뽀롱! 가까이 자. 우리 신부님 웃고 있어요. 자,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자, 조금씩요. 자, 조금씩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우리 나머지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식사로 가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부축 가족, 신부축 가족분들 이거 또 계속 촬영 있으니까 가지고.
둘, 셋. 어디 볼까요? 아, 놀랍게도 천혜랑 우리 시간이 가까운데 왜 이렇게 여기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저부터, 저부터. 저부터. 네,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비켰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손은 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모으지 마세요. 차라리 옆으로 차라리 잡아버려.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어디 볼까요? 여러분 너무 섹시한 표정을 찍고 있어요. 자주 사는 연습 좋겠어요. 네. 세 발짝 좀 지나자. 하나, 어머니 사랑해요. 자, 잠시 하나, 둘, 셋. 오케이. 기쁜 마음 살려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다 어머니 표정이 다 똑같군요. 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창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지금 앞에 나갔는데. 네, 근데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되고요. 이야, 나시네. 그래도 핸드폰 같은 거 봅니다. 네, 진짜 동료 친구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오십시오. 진짜 동료 친구 여러분, 지금 안으로 사진 찍을 수 없어요. 나오십시오. 자, 지금 안 보시는 분들, 지금 다 보셨어요? 자, 어디 볼까요? 여성분은 내려와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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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 어, 거기 손 쓰시면 돼요. 네. 붙어 있을 때. 앞에 한 장 받으시고요. 자. 자, 뒤에, 뒤에, 어, 아리따운, 아리따운 팀이 없나? 지금 붙어 나왔어요. 내려오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맞으세요. 한번 맞으세요.
필요하신 분이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준비하세요. 1, 2, 3. 좀 더 신나게 하나, 둘, 셋. 필요하신 분 다시 하실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통과. 혁진아 잘 살고 앞으로도 같이 잘 지내보자. 갔다 와서 술 한잔 하고. 혁진이 형 일단 결혼 너무 축하하고 시무님도 결혼 너무 축하합니다.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혁진이 형도 그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나중에 저희 조끼리 한번 거하게 한번 회식하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혁진아 결혼 축하하고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창군이랑 같이 또 보자. 예쁘게 잘 살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즐거운 결혼 생활에 축하해. 네, 수빈님 항상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결혼 생활하실 때는 술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해. 아 그리고 그 뭐지, 이제 앞으로 우리 자주 모일 것 같은데 신랑 너무 묶어두지 말고 잘 좀 보내주길 바랄게.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 안녕. 그 혁진아 그리고 혜원 씨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혁진아 참 닮았더라 오늘. 잘생겼더라. 혜원 씨도
혜원 씨도 오늘 너무 예뻤고 아무튼 보기 좋다. 잘 살길 바래. 오케이 여기까지. 아, 배씨 집안 최고 미남 배혁진 군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처음 뵙지만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이 형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길 바랄게. 이상입니다. 혁진아 혜원아 드디어 가네. 잘 살고 꽃길만 걷자. 파이팅. 아, 혁진이 형 그리고 혜원이 누나 결혼 진짜 축하드리고 제가 축가를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혜연아 결혼 축하해. 오늘 참 이쁘더라. 우리처럼 잘 살아. 혁진아 결혼 축하하고 싸우지 말고 성격 좋으니까 서로 잘 맞춰 잘 살았으면 좋겠어. 축하해.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꼭 가야 되는데 많이 늦은 것 같긴 한데 행복하게 잘 살아라. 결혼 축하하시고요. 결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혼 축하해. 잘 살아 행복하게 혜원이랑.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내가 결혼 선배로서 말하는데 좀 더 즐기다 갔어야 된다. 장난이고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혁진아 혜원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 혜원이하고 배서방 어쨌든 간에 결혼해가지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지난 건 다 잊고 결혼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좋은 일만 생각하면 좋은 일만 생긴다더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그런 사람들이 꼭 성공하니까 정말 잘 되고 이쁘게 잘 살길 바란다. 혜원아 혁진아 서로가 사랑하며 다 그냥 서로가 좀 이해해주면서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엄마 그 장모님한테 좀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지 말고 한 시간마다 좀 엄마한테 전화했고 엄마 그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다.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저기 그 신혼여행비 준 거 그거 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올 때 뭐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알았지? 잘 살아라. 태연아 결혼 축하해. 잘 살아. 짝짝짝. 혁진아 결혼 축하하고 와이프 말 잘 듣고 재수 씨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라. 일단은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 대화 많이 하고 이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 혁진아 혜원아 너네 이쁘게 잘 살고 양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건강하고 멋있는 애기도 순풍순풍 잘 낳고 화이팅 힘내 사랑해. 부모님 잘 살아라 행복하게. 부모님 양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Take my whole life too. Oh, for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Oh,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my heart.